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위해 관세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행 내내 들고 다녀야 했던 면세품을 입국할 때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시내 면세점만 허용하던 온라인 판매를 공항 면세점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우선 당장 모든 공항과 항만에 입국 인도장이 생기는 겁니까? 당장은 아닙니다. 내년부터 부산항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사업 추이를 본 뒤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실화되면 해외에서 계속 면세품을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이 없어질 뿐 아니라 면세품인 걸 숨기려 일면 박스갈이 하는 진풍경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다만 찬반이 갈리는 만큼 관련 협의체를 꾸려 더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도 가능해집니다. 한국공항공사와 항만공사가 플랫폼을 만들고 면세점 업체가 입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주류 온라인 구매 허용과 면세품의 내수 판매도 연장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주로 면세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대책이 담긴 것 같은데 업계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특허 수수료 감면 등 규제 완화는 가뭄의 단비지만 여전히 아쉽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입국 인도장이나 온라인 구매 등 핵심 대책에서 최대 매출이 나오는 인천공항공사는 제외됐고 기대가 큰 입국 인도장은 공항공사와 중대형 면세점 간 이해관계가 각각 다 다릅니다. 공항공사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도 면세점 자체 온라인 플랫폼과 중복될 뿐 아니라 추가 수수료 문제도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실제 실행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SBS 비즈 전서입니다.